자, 한번 볼게요. 서줄까 앞에? 앞에 서줄게. 예. 예. 스트라이커니까 반박자 빠른 슈팅 중요하거든요. 예. 배워야 돼. 반박자 감아치는 슈팅. 자, 이사무엘. 좋다. 맞기 어렵다 이거는. 와. 아, 이거는 맨날라. 느린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기술 좀 가르쳐주세요. 툭툭 하다가 빨리 꺼서 꺾어. 아, 예. 야, 이게 심했다. 보통 이게 길게 쳐놓으면은 수비들이 막 달라붙거든요. 네. 그런데 짧게 쳐놓고 이제 감아찬다라는 거, 뭐 반박자 빠른 슈팅. 우리는 이거 태환이랑 뭐 이런 애들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박태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박태환 선수가 해야 됩니다. 그래, 태환이가 좋거든. 예. 예. 네. 자, 박태환. 오! 지금 수비가 그렇게 너 막 다리 재고 막 그럴 때까지 안 놔둬. 원 스텝에 가야지, 원 스텝에. 그러니까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바로 하려니까 안 되는. 자, 이번에 이대훈. 자, 이대훈. 대훈이 잘할 것 같아. 이대훈도 뭐 전 잘한다고 봐요. 이대훈. 중심이 안 잡혀. 타이밍은 그냥 맞았어. 타이밍은 맞았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제 된 거 같아. 되겠다. 나 수비 앞에 있으니까 잘 안 되네. 됐어.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이 장군이 좀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눈치가. 왼발인데 괜찮을까요? 어, 가가가. 가. 저쪽 가서. 저쪽 가서 한번 해 보죠. 자, 오늘 뛰는 건 진짜 신발. 장군이가 저것까지 하면 정말 무서운 선수인데. 자, 이 장군. 오! 어! 와! 무슨 뭐야? 오, 장군! 사무엘이 놀랐어요 지금. 이 중에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방금 이장군. 네. 아, 이장군 선수가 제일 잘한답니다. 예, 예. 좋습니다.